자, 그래서 혜민이 통장입니다. 시작할까요? 뭐야, 왜안 돼? 왜? MI. 누가 자기가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선생님이 타이핑 따라가면서 그래서 뭐? 네가 먼저? Lots of stories 그렇죠, 여럿이니까 반드시 복수형 stories about me.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 stories about me. 그러니까 어떤 식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ots는 안 돼. lots를 하든지 또는 같은 말이 lots of야. 둘중 아무거나 써도 돼. a lot of Let's가 뭐 한다? Live 한다? With me? In my cold castle. My cold cas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씩이죠. 그럼 그 중에서 두예요, 더즈예요? 두인 이유는 얘를 안 만기로봐서 했더니 뭐가 되니까 그렇죠 박쥐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를 가리키는 이시 되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 여럿인데 만약에 a lot of bats를 is로 바꿔 쓸수 있다면 얘는 틀린 게 되고 이래야죠 알겠습니까 히시 이시며 하나씩 더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박쥐들이 산다. A lot of bats live는 얘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이고 그 중에서도 two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해도 되고 뭐 I'm never sleepy at night죠. 그래서 밤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en? Are you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번엔 비동사니까 When are you never sleepy? never 이상하게 썼네. 아 이거 묻는 말인데 물음표도 안 붙였네. 세미 왜 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When sleepy? are you never sleepy? 했더니 뭐래요?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나저나 sleep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졸린이에요. 아니 졸린이에요. 졸린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문장. During the day, 발음은 during이라고 돼. During the day. sleepy야. sleepy야. sleep. 와, 이거는 한번 끝이야. In a large box.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고 해민이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러면 선생님 뭐 하세요? 이래야 되겠지. 이 문장에 누가 다는 어디 있어? 나는 그렇죠. 여기 있죠. 됐습니까? 얘는 뭐 하려고 여기 있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지. 원래 위치는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그렇죠. sleepy하고 sleep을 구분하라고 했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됐습니까? 자 그러면 dirt, 흙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었겠다?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죠. 그 상자 뭐로 채워져 있니? What 끊었다. is the box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그 말은 필드의 뜻, 필드의 뜻만 묻는다면 무슨 뜻이죠? 일단 무슨 시계? 하다시. 아, 하다시야? 어, 그럼 얘 없어야 되는데. 얘 없어야지. 하다시라네. 필드 일단 무슨 시코 같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I am happy야. I happy야. I am happy.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했죠. 그럼 필드의 뜻은 채워진이겠죠. 채워진.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밖에 고치자. 아이고 이런 과정이 좀 귀찮네. 그 다음에 영어스럽게 순서를 다시 쓰면 I can see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이러고 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그렇죠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can you see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Who can't you see? 그래서 누가다나 누가나를 만 누가다나 누가니를 만든 어쨌든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조동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난 마늘이 진짜 싫어. I really hate garlic. 그렇습니까? 그럼 garlic이란 대답 듣고 싶은 질문?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죠. What do you really hate? Really의 뜻은 뭐예요? 정말. 정말로, 진짜로란 뜻인데 이런 것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무슨 시냐고 묻는다면 어찌 시라고 합니다. 이런 흙은 어찌 싫어한다고요? 아니 어떤 시. 어찌 시입니다. 어찌 시. 어떤 싫어해? 어찌 싫어해? 어찌 시. 어찌. 이런 건 어찌신. 원래 정식 명칭은 부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었더니? Garlic이라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What do you? 라고 한 이유가 hate의 뜻이? 싫어한 하다시죠. 아, 싫어한? 싫어하다. 오케이,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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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동어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됐습니까? 이건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목들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 그것들이 나한텐 맛있어 보여?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선생님 뭐 스펠링 틀렸어요? 했어야지. 아이가 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오 잘했습니다. 오케이 굿잡.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문법 이해도 높고요.